거기까지 해서 5분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식에 대한 비판이죠. 사리불이 눈으로 보아서 아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합니다. 식견은 세 가지가 합해진 것이니, 식견이라선 안식을 가르친 거죠. 안식으로 보는 거, 식으로 보는 것은 세 가지 화합이 섞였다. 세 가지 삼화라고 하는 것은 삼화가 근진식이요. 육근, 육진, 육식 세 가지가 다 근진식이 섞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삼화는 육근하고 근 또는 진. 여기도 내놔. 식하고. 그러나 여기에 육자는 별 필요가 없죠. 여기서 삼하는 안식에 대해서 말하니까 안식의 삼하를 지금 논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안근이죠. 눈으로 보는 거. 눈이 있어야 보니까 안근이고, 또 진은 색진이죠. 물질이 있어야 보니까 여기 식은 안식이고, 눈으로 보아서 인식하는. 그러니까 안근하고 또는 색진하고 또는 또 안식하고 이 세 가지가 어울린 거란 말이에요. 안식의 삼화가 바로 안근, 안진, 아니 색진, 안식. 세 가지로 섞였으니 화합에 든 거란 말이죠. 근본을 따져보면은 실자는 칠라날 실자. 따져보는 것을 칠라난다고 하지요. 칠문한다. 실책한다 할 때 근본을 파고 본다면 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비상이라고 칭한다. 원래는 그 식견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좀 거꾸로 되었다고 했지요. 견식이라고 해야 할 것을 식견이라고 했다고. 보아서 아는 거. 보아서 아는 것은 아까 저 위에서 뭐가 틀린 것처럼 저 위에서도 무슨 입이라고 할 때 설입을 글자를 바꿔서 설비라고 했듯이 여기도 말이 좀 틀린 거죠. 그러면 견식이 바로 안식 아니요. 견식은 세 가지로 섞였으니 근본을 따지고 보면 비상이라고 칭할 수가 있다. 비상이란 말은 본래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본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상이 아니다 말이죠. 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다 말이죠. 비상이란 말은 범소유상인 계시 허망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금강경에 약견 재상비상이면 직견열애라고 범소유상인 계시 허망이니 만약에 모든 상이 상 아닌 것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본다고 하는 그런 비상을 말합니다. 본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가 화합에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본래 자체가 없지요. 그래서 비상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그런 상이 없다는 것을 비상이라고 해요. 비상이니까 가상이죠, 가상. 진상은 아니죠. 진상은 열애장 묘진여성은 진상이 될 수 있지만은 안근이나 책진이나 안식 따위는 본래 허망한 거라고 식성이 허망하여 유역 공화라고 그 전에 나왔죠. 근진이 동원하며 박탈이 무이라. 육근육진이 근원이 같고 이 식성이 허망하여 마치 공화와 같다. 식성도 그런데 뭐 하물며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식성이 허망하여. 영엄경 저 위에 이런 말이 나왔죠. 위에 공화라. 마치 공화와 같다. 공화이기 때문에 그게 진실상이 없어요. 식성만 그런 게 아니라 식성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런 거 색상이나 또 여기 색진 또 근상이나 안근 근상이나 그런 것들 또는 식성이나 이것들이 모두 다 험한 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공화와 같다는 능엄경 그 말과 같이 공화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진상이 아니고 가상이다. 비상이다 말이죠. 비상이란 말은 진상이 못 되고 가상이다 말이죠. 헛개비란 말이죠. 공화도 본래 없는 거 아니요? 헛개비 아니요? 그러니까 근본을 따져보면 근본이란 열애장 묘진여성이죠. 원묘자리. 그 자리로 따지고 본다면 견식이 근진식 세 가지로 합해진 것이 그게 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상이 못되고 가짜 비상이다 말이죠. 그 자체가 언제부터 애초부터 정함이 없거니 그 자체는 근진식 그 자체가 일정함이 없단 말이죠. 때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나타나지 그 인연이 사라지면 도로 없어져 버리죠. 소리 같은 것도 소리 이렇게 날 때만 왕 나지 조금 있으면 사라져서 소리 형체도 없지 않아요? 그와 같이 그 자체가 먼저 일정함이 없다 말이죠.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수시로 변동이 있어가지고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또한 인연에 따라서 변화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함이 없이 고정적인 것은 못 된다 말. 항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그걸 가지고 원통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사리불이 안식을 통해서 원통 얻었다는 것도 불합격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현보살이 또 이제 여기에 걸려듭니다. 보현보살은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시방에 사무쳤다고 했는데 여기 문수보살이 보현보살의 그 신문을 비판합니다. 그건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보현보살에 대해서는 비판도 좀 다른 사람 비판보다는 다르죠.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은 신문이 통시방은 보현보살이 이식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 우주 세계의 모든 소리를 듣는다고 했죠. 그럴 때 마음으로 듣는 것이 시방에 통했다고 그런 말을 보현보살이 했지 않아요? 그 말은 생후 대인력이라 대인력으로 붙어서 생긴 것이라 큰 인연의 큰 인의 힘으로 생긴 거지 누구나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말이야. 초심이 능히 들어가지 못하거니 어찌 원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대인력이라고 한 것은 보현보살과 같은 그런 대보살을 가리킵니다. 대인은 부처는 대과가 되고 보살은 대인이죠. 대보살을 가리킨 거예요. 대보살의 힘.
부처님을 대과라고 가지요. 부처님을 대과. 대과는 부처고 대인은 성불의 전은 대인이죠. 성불의 전을 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보살이고. 그러니까 대인력이라고 하선 대보살의 역량이란 말이죠. 보현보살과 같은 사람에게는 보현보살의 경지에서는 통하지만 초학자, 초심자에게는 안 통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죠. 그건 나쁘다고는 안 한 거지요. 보현보살의 비판은.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마음으로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시방 세계에 두루 통했다고 하는 것은 보현보살의 경지에는 가능해도 다른 초신 초학자들한테는 그게 통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초심자는 능히 들어가지 못하거니 어떻게 이 식으로 원통을 얻겠습니까? 그것도 불합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상, 비식. 비식은 손타라, 난타라가 코로 숨 쉬는 것을 관해가지고 깨달았죠? 비상은 코로 생각하는 그것은 본래부터 권기인지라. 부처님이 손타라, 난타 그 자기 동생한테 방편으로 그 사람은 산란심이 너무 많고 애욕에 빠져가지고 그걸 해낼 줄을 모르니까 코에 숨 쉬는 것을 숨을 들락날락 하는 것을 이렇게 관해가지고 그 산란심을 가라앉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만드신 것은 그건 본래 권기다. 권기라고 해서 방편의 근기다 말이죠. 손타라 난타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다만 하여금 마음을 깨잡아서 머물게 함이라 말이죠. 마음을 붙들어서 머물게 하려고 그래야 코에 대한 숨을 관찰하도록 부처님이 손타라 난타에게 일러주신 방법이다 말이죠. 그리고 보면은 어떻게 되냐. 머문다면 마음에 머무는 바가 있거니 되거니 벌써 마음을 코 숨쉬는 것을 관찰하는 데다 마음을 두게 되면 그건 마음이 머무는 바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코에 마음을 두는 것은 아주 초학자들한테 방편으로 이렇게 산란심을 가라앉히도록 하는 방법이지 마음이 어디가 피식에만 머물러 있어서 되느냐 말이에요. 마음이라서는 우주법계에 두루 통한 거지 피식에만 딱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소승 것이 관법이나 같은 거지 그건 원통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머무르면 침주를 하면 마음이 비근에 코 비식에 머무르게 되면은 마음의 소주를 마음이 머무른 바를 이루게 되거니 마음은 본래가 무주인데, 신본 무주라고 하지요. 마음은 본래 머무림이 없다. 이런 말을 대승불교에서 많이 말하지요. 마음은 본래 어느 곳에도 머무른 바 없지 않아요? 신본 무주라. 그래서 금강경도 무주로 체를 삼는 거죠. 예? 무상으로 종을 삼고. 그렇기 때문에 무주라 해야 되죠.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했죠. 금강경에도 응무소주 응당 머무는 바 없애야 되잖아요. 마음은 본래 머무는 바 없는데 피식에다가 코를 관하는 코 숨을 관하는 데다 머무르게 되면은 벌써 소주가 된 거란 말이야. 머무는 바가 있다 말이야. 무주가 아니고 유주다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참마음은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림이 벌써 있다면 그건
가짜 거만이라 그 말이요. 소승들한테는 여지없이 박살을 내버리죠. 보현보살한테만 아주 조금 우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설식, 설식은 우루라. 불운하가 설치 설법을 잘했죠? 불운하의 설식이요.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음문을 희롱하여. 설법은 음성과 문자요. 음성을 통해서 설법을 하고 문자를 가지고 설법을 하니까 음문, 음성과 문자를 희롱하여. 선성자를 먼저부터 개호한 자, 먼저부터 이루어진 자,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설법이 통하지 생짜배기는 안 통하잖아요. 먼저 이룬 자에게 이룬 자를 깨우치게 합니다. 개호케 합니다.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이 세상에 나와서 세 번 법회를 갔는데 초회, 2회, 3회 해서 설법을 다 해서 맞춰버리잖아요. 그런 분들이 미륵보살 그 당시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서가모니 불법 가운데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많이 등려했던 사람들이 미륵불 회상에 나타나가지고 미륵불로 설법 듣고 다 깨달아버리지 색자배기는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그와 같이 먼저 이루는 사람을 개옥해 합니다. 명구라고 하는 것은 무루가 아니거니. 그 전에 명꿈이라고 말했죠. 명사와 문구 따위 설법을 할 때 명꿈은 무루가 아니다 말이에요. 유루죠. 아까 말이 끝나고 지금 말이 또 나오고 또 지금 말이 끝나고 다음 말로 나오고 자꾸 생멸하지요.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가 새로 나타나고 하니까 무루가 아니다 말이죠. 유루라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원통을 얻겠습니까? 원통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동산 양계화상 것이 저 전등록에 보면은 설법한 게 나오지요. 학자가 수다나 위로는 과제 침타 설두로라. 욕득 방언 민족력인단 노력 은근 공이부하라. 그렇게 말했죠.
조동종의 동산화상이 전등록에 그 법문하신 내용입니다. 전등록에 나오죠. 학자가 투자나 학자들이 비록 많으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깨치는 사람이 적죠. 도 배운 사람들은 많아도 도꾼은 많아도 깨친 도통한 사람은 적지 않아요? 여기는 하나도 깨달음이 없는 것은 아주 무시해 보는 거죠. 한 사람도 깨치지 못하는 그것은 그 허물이 어디에 있더냐. 과제 신타 설두 놓아라. 그 허물 봤자요.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저 설두의 길에 찾는 것에 있다만. 도를 배운 사람이 숫자는 많아도 깨친 사람이 없는 그것은 말에 따라가서 말에 팔려가지고 말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것이 바로 허물이다 말이야. 말을 떠나야 되는데 말밖에 깊은 도리 깊은 소식을 알아야 되는데 말에 팔려가지고 말에 걸리고 좋은 말 들으면 기분 좋고 나쁜 말 들으면 기분이 상하고 그렇게 해서 말에 따라가거든. 수원생심이지. 말에 따라서 마음을 자꾸 내지. 그러니까 그게 허물이라요. 수원생심이라. 우리 중생들은 거기에다 수원생심이죠. 말에 따라서 마음을 내는 그런 것만 할 줄 알지 정작 말밖에 그 깊은 진리를 통달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이 저 타짜 저 혓바닥 머리 이 혓바닥 말하는 그 머리에 찾으려고 하는데 있다. 허물이 욕득 망원 민종적인단 말을 잊고 종적이 자체 발자취 같은 것 자체가 없어야 되죠. 이게 이제 도에 들어가는 길이죠. 도에 제대로 들어가려면 언어상을 초월하죠. 집치계명을 떠나야 하지 않아요? 말을 잊고 종적을 없앨민 자 종적이 없어짐을 얻고자 할진단. 흔적이 남는 것은 안 되죠. 종적은 상이라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종적이라요. 내놓으라 하고 내가 선지시지라 하는 것도 종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또 더군다나 말로서 발표를 해서 내가 선지시니까 나를 존경해라고 하는 것은 더하지요. 더 나쁘죠. 그런 것을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말을 잊고 종적이 없어지는 것을 얻고자 할진댄 어떻게 되느냐. 은근 노려 공리보 얻어. 은근히 정성을 다하는 거죠. 은근히 정성스레 노력하여 힘을 써서 공리에 걸을지어다. 공리라는 것은 허공이죠. 모든 상을 초월한 텅텅 빈 자리, 성공 자리. 제법공상은 불생불멸하며 부징불감하며 불구부정 반야심경의 제법공상의 그 진공 자리, 성공 자리, 진공 성공에서 걸어가야 된다. 막득 상상 주세요. 이런 뜻이죠. 응?
이 말은 상호에 달아나지 말고 상이라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내노라 하는 상호에서 다름질 치지 말고 이것은 죽일살자인데 발음을 쇠그럽니다. 쇠 상쇠할 때 쇠자고 쇠자로 발음할 때는 어조사 쇠자요. 달아나는 것을 주쇠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호에서 상타랑 하지 말라 말이죠. 상에서 미끄러지고 상에서 노름을 하지 말고 수양 공리 괄보하라. 오름지기 빈속에 성공의 그 속을 향해서 거기서 괄보해라 말이죠. 괄보란 걸림없이 무에 자제한 것을 말한 거지요. 그러니까 은근 도리어 공리보가 내나 수양 공리 활보와 같은 말이고 욕등망원 민정적이는 그 말은 막득 상상에 주세하고 부디 상우에서 달아나지 말고 어? 공리에서 활보를 해라 그 뜻이죠.